눈빛으로 또 시장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로 종목들을 선별해 나가고 있는 어벤져스 시작하겠습니다. 3주차까지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었던 감속 전문가 자리를 탈환한 이가 있었죠. 4주차부터 메리츠중금증권 임정희 과장의 활약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의 포트 1위 역시 그녀가 지켜낼 수 있지 1위의 포트 지금 확인하시죠. 자, 메리츠중금증권 영업부 임정희 과장 1위 건실합니다. GS건설이 압도적인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네요. 26% 수익을 내고 있고요. 두산중공업 LNF 2%대 수익 좋습니다. 그런데 현대로템이 조금 아쉽죠. 12% 오늘 손실폭이 조금 더 키우면서 포트에 발목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굳건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네요. 자, 4위권은 이윤희 팀장입니다. 이 좀 굵직한 종목들로 포트가 구성되어 있는데 큰 낙폭은 아닌데 여전히 포트 종목들이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셀트리온, 현대로템 손실 구간이고요. 한국전력 4% 정도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1위 연결해봐야겠죠. 메리츠중금증권 영업부 임정희 과장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부터 계속된 1위 자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뭐 포트에서 제일 좋은 게 GS건설, 그리고 조금 안타까운 손실을 기록하는 게 바로 현대로템인데요. 제일 좋은 거, 그리고 제일 좋지 않은 거 하나씩 한번 짚어볼까요? 네, 그 우선은 좀 GS건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남북 경협, 건설업종 자체가 남북 경협으로 좀 엮이면서 좀 강세를 보이다가 남북 경협주들이 좀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전에 GS건설은 고가가 이제 조금씩 계속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 건설업황 자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펀더멘탈 자체가 올해는 좀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그동안 지연됐던 부분들이 올해 좀 더 본격화 될 거란 부분들이 지금은 더욱더 이제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남북 경협이라는 새로운 호재가 좀 더 이제 촉발시킨 부분들이 있지만 기본적인 실적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그 이익 증가율이 제일 큰 이제 업종 사실 건설 업종에서도 이제 GS 건설이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그 상반기에는 이제 8년 만에 베트남 관련된 개발 사업 재개가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신흥국들이 계속 경제 전망치가 이제 좋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도시 개발화가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과거부터 이제 준비를 해왔던 우리나라 기업들이 확실한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GS 건설 그 사실 변동폭이 큰 종목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계속 고가를 높여간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목표가까지는 보유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네, GS건설이 오늘 현재가가 4만 8천 원인데 과장님이 주셨던 목표가가 5만 원이에요. 이제 불과 2천 원 남았습니다. 혹시 목표가 올릴 생각 있으신가요? 아니요. 우선은 제가 계획 잡던 대로 5만 원이면은 차익 실현을 할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바닥에서 조정 없이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변동성, 혹은 차익 실현 매물이 5만 원권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5만 원을 이제 터치하게 되면은 또 다른 종목으로 진입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이 똑같이 목표가를 5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현대로템은 이 GS건설이랑 분위기가 좀 사뭇 달라요. 지금 한 12% 손실인데 이 종목은 어떻게 저희가 풀어가야 될까요? 네, 저희 남북경협이라는 이제 초점을 맞춰서 현대로템을 담았던 이유였었는데요. 우선 현대로템은 그 현대건설, 현대엘레베 이렇게 범현대가 부근에 있어 종목들 중에서도 가장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저점은 3만 3천 원까지는 좀 열어두고 이제 보시는 게 맞다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에 또 남북경협주들이 다시 한번 시장의 관심을 받게 된다면은 또 가장 큰 이제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선은 주도주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일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이렇게 가장 큰 변동성을 보여주는 건 역시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뭐 현대건설이나 현대엘리베이터도 현재 좋은 상황인데 우선 남북경협 관련해서 이제 4월 27일 날 그 판문점 선언 때 확실히 이 도로와 철도를 연결하는 이 부분을 이제 우선 과제로 채택했다는 게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선은 지금 지금 시장 상황들을 보면은 어제는 IT주가 좋았고 오늘 또 제약바이오 이제 업종이 좋은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런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우선은 변동성이 커진 이 주도주들을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어서 향후에 혹시라도 제약바이오나 IT 관련해서 확실한 뭐 주도주 성격을 띠게 되면은 갈아타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러한 부분들 좀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로템 마이너스인 부분이어도 계속 보유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네, 변동성이라는 게 꼭 아래쪽으로만 열려 있는 건 아니겠죠. 위로 또 단숨에 급등하며 손실을 만회해 줄 수도 있다라고 무게를 실어 주셨어요. 현대로템 지속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자, 오늘 포트에 대한 전략 들어봤네요. 메리츠중금증권 영업부 임정희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여벤져스 예고가 있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로 내일입니다. 오늘 전화 연결한 임정희 과장부터 해서 가문숙 전문가, 정희진 팀장, 이은희 팀장 모두 다 저희 스튜디오에 모십니다. 이분들과 함께 그녀들의 포트를 들여다보고 종목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또 날카롭게 풀어갈 거니까요. 내일 한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여벤져스 특집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벤져스였습니다.